해군 대위라고 사칭을 해서 70명이나 되는 여자들을 잠자리까지 했다는 거죠. 희대의 카사노바 박인수입니다. 정재계의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 여자들한테도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남자들을 쥐락 펴락한 여자 린다 김이 있었습니다. 결혼해서 애도 있고 남편도 있고 돈도 굉장히 잘 벌고 그런데 성매매를 하러 다니는 거예요. 내연녀가 둘이나 있고 손녀의 자식이 둘 다 있는 거예요. 정력이 세기 때문에 바람 피울 가능성이 높고 정력은 그게 안 되더라고. 눈에 촉촉하게 젖어 있어요. 입술이 검은스러워하고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남자들이 따랐던 이유가 있어요. 도화살, 홍염살, 화개살을 세 가지가 다 합쳐지면 99% 바람둥이입니다. 이게 안정진도 한 서너 분 있습니다. 서너 분? 이번 주 토요일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스킨들의 비밀이 밝혀집니다.